저게 주름살까지 막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애 늙은 게 보이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님.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 맞지. 어! 오! 그 발로는 이렇게 도는 게 보이. 어, 그치. 반갑습니다. 어 뭐야, 얼굴 스무스 좀 많이 넣었다? 너 이거 캠사기 좀 치지마. 에이 많이 넣었다. 얼굴에 좀... 잡티가 하나도 없잖아. 아, 별로 안 넣었는데 이게. 어. 피부가 좋아졌네. 아 내가 좋아진 거야? 그래서 뭐 모니터를 체험을 하러 오셨잖아요. 아 맞지. 마우스는 뭐야 이거? 잠자리. 잠자리? 네, 이게 잠... 그 너가 극찬하던. 아 장난 아닙니다. 혹시 그 바이퍼 유선? 시그니처. 아 바이퍼 미니 무선. 그 아이 또 궁금하거든. 보자. 540 안 느껴지면 어떡하지? 아, 어? 뭔지 알 것 같아. 죽었을 때 헤드 머리에 불꽃이 되게 부드러워. 뭔가 좀 오래 잡아있는 느낌. 그래서 이걸 쓰면 막 엄청 실력이 확 는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그 디테일이 뭔가 다름. 근데 이게 인게임 들어갔을 때 저기 느림. 진짜 저기 진짜 느림. 이거 마우스 좀 바꿔줘요. 너무 작아. 뭘로 바꿔드릴까요? 아까 그걸로 가자. 잠자리로 가자. 어? 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게 뭐지? 뭔가 느려. 일단 내 패드가 아니라서 좀 그렇긴 한데. 아 아테산 제로 드릴 수 있습니다. 어? 아테산 제로 좀 내요. 엑소브로 드릴까요? 예, 엑소브로. 뭔가가 뭔가인데요 여러분들? 아 여기구나. 안녕하세요. 야, 진짜 뭔가가 뭔가거든요 지금. 빨리 나 죽어. 나 죽으면 너 탓이야. 아테산 제로 엑소. 예스. 이 꺼끌꺼끌한 느낌. 이것이 아티산. 저게 주름살까지 막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애 늙은 게 보이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님.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 맞지. 어! 오! 그 발로는 이렇게 도는 게 어, 보이. 그치. 그런 봐봐. 게 원래 잘 안 보였거든. 난 구분 동작이 없는 줄 알았거든 이 게임. 그치. 먼저 내가 보고 들어가. 피킹을 할 때 노란색이 조금이라도 빨리. 이거 금지해야 되는 웨프 아닌가요? 오! 아니 안 보여야 될 게 보인다잉? 뭐? 상대 움직임을 보고 상대가 총 쏠 때 약간 서는 게 보이거든? 그때 내가 움직이면 안 맞음. 그러니까 그게 됨. 아니 물론 프레임이 깡패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라고? 레전드 됐어. 끝났네? 이미 끝났는데? 이 녀석 팀대매 요즘 안 함? 팀대매를 해봐요. 레이다? 무조건 레이다. 팀대 한 맛이나 보자. 진짜 저기 보인다잉? 오? 방금 나 핵 썼음. 난 숫자가 갑자기 거의 두 배가 돼가지고 뭔가 엄청 극적인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 아니 그건 아닌데. 그건 옛날 이제 60에서 사실 144 갈 때나 극적인 변화였지. 지금은 이제 비율은 동일하지만 차이 자체는 그렇게까지 안 크기 때문에. 왜냐면 이미 많이 부드러워져서. 근데 이제 그 약간 디테일함이 다른 이제 느껴지는. 우와 쉣. 아니 애들이 한 발 늦게 쏘는데 총을. 어 진짜 딱 그 느낌이. 어 뭐야 원래 이쯤이면 애들 쏠 만한데 왜 이렇게 총을 안 쏘지? 약간 이런 느낌이. 진짜. 어 얘들이 왜 나를 안 쏘지? 어 이런 어. 느낌이 든다잉. 나와줘. 에라 막상 이렇게 하면 또 이쪽으로 나온다. 아, 아 내가 너무 믿고 너무 가까이 했다. 오! 금방 총알 피했거든. 어 그러니까. 아니 총알 보다 내가 더 빠른 느낌이 드는데? 어. 그러니까 쏘는 타이밍에 한 반박자 더 빠르게 움직여. 내가 원래는 그러니까. 상대를 보고 피하면 상대가 총알이 먼저 날아왔거든. 근데 지금은 보고 피하면 한 발 피해지. 어 그치. 어. 뭔가 그게 그것 때문에 타이밍이 다름. 상대랑 다른 애들은 아무리 빠른 걸 써도 360 모니터잖아. 이거 참 맛있다. 그치. 원래 남들이 안 쓸 때 딱 써야 이제. 어 이게 지금 꿀 빨아야 되거든. 아니 이런 게 있으면 후딱후딱 구독자한테 알려줘가지고 사줄 생각을 해야지. 얼마 안 됐으면. 저 이거 일주일도 안 됐어요 받은 지도. 와 장난 아니죠? 미친다. 아 장난 아니야. 여러분 이게 영상으로는 못 봐요. 이 눈쟁이 귀찮아셔야 돼요. 이런 거 혼자 쓰면 안 돼요. 양보하도록 하세요. 우린 친구잖아요? 양보는 안 됩니다. 아 맞아. 응가속도 쪽에서. 아 장난 아니에요. 그냥 비교가 안 돼요. 아 역시. 네. 아 이거 예고 지금 한 11월 초에 국내 물량 예고 지금 됨. 이름이 뭐라고요? PG248QR입니다. 이야 이 133만 8천원이요? 뱅큐가 99만 9천원입니다. 가격 생각해보면
충분히 살만함. 한데요? 어, 충분히 살만. 야, 초단 세일 해준다. 예, 비싸니까 생체 인증도 안 된다. 이 너무 그거 하게 하시네요. 아유, 상관없어. 학교가 있는데. 학교가 있다고? 아, 얘기를 하시지. 근데 개인 정보 다 빠져나가잖아요. 아, 그래서 상황이 그렇잖아요. 구매했습니다. 베리 굿. 오? 오, 360이었으면 죽었다. 이거는 가스라이팅 아닌가요? 되게 브레이킹하다 이 친구. 어, 지금 마우스패드 찍는 것 중에서 제일 브레이킹한 패드 아래 기준입니다. 굉장히 브레이킹해요. 왜 이렇게 브레이킹한 것 같아요? 왜 브레이킹하게 쓰냐고요? 긁어서 손을 계속 떨어요. 수전증이 있다니까? 아, 뭔지 알아. 브레이킹한 걸 쓰면 그거를 이제 보다 좀 최대한 보완을 할 수 있다. 감도를 깎고 이제 장비로 커버를 치는 거죠. 제 단점. 에? 어이 뭐야 씨. 레이나 제가 560 쓰나 본데요? 오! 오! 나를 믿어. 나의 에임을 믿어. 꿀자리. 오! 비. 오! 우와! 제가 퍼포 모습을 진짜 온 것 같은데? 오이씨. 아니 죽이는데? 아 장난 아닌데? 아니 뭐지? 나 왜 1등이지? 이때 비교해야 되거든요? 빨리 원래 걸로 돌려주실래? 아니 미친! 비교해야 아니, 됩니다. 아니 패드를 쓸 줄은 몰랐으니까요. 아 패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자 슬라이딩 갑니다. 사실 슬라이딩 아닌데 얘도 밸런스 브레이킹이라. 아 근데 약간 좀 불안전함이 있네. 그치. 이게 백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둘 다 만족하는 걸 써. 아 방금 같은 거 브레이킹이었으면. 아, 이게 쉬운 샷을 좀 놓치게 되거든. 미끄러운 걸 쓰면. 와 씨. 와 씨. 빨리 들어. 빨리. 아니 뭐야. 아니 이거 비교 비교. 오. 44킬. 어, 재밌는데? 이 정도면 말로 할 만해. 왜 이렇게 재밌냐? 장비가 문제인. 아, 내 장비가 문제라는 소리 처음 들어봤어. 그치, 장비가 문제였어. 제가 그 2주 전에 벤큐 광고를 받았어요. 근데 벤큐 패널 쓰지 않나요? 아, 벤큐 패널 씁니다. 그쵸? AO사의 최신 패널입니다. 세상에. 벤큐의 자회사. 나중에 아마 한 1년 정도 지나면 540 나오지 않을까, 벤큐로. 맞다. 그때 되면 또 벤큐로 넘어갑니다. 아, 그쵸. 지금 사야 될 게 너무 많아. 일단 모니터 지금 130만원. 저것도 사야 돼. 나 탑피 필요함. 키보드 필요함. 어 마우스 패드. 그러니까 합해서 50 정도? 그리고 이제 뭐 가볍게 모니터 130 정도 해서 180. 여기 와서 밥 한번 먹고 가는데 180만원을 쓰게 됐네. 본인이 쓸 장비를 구하는 거잖아요. 됐어 죽겠네 그냥. 그래서 테스트를 하나를 할 건데 뭘 할 거냐. 보수인데 보수 이제 신버전에 제공되는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 저분 누구세요? 모르겠고요. 레이턴시 서티파이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주사율을 아... 어느 게 더 부드러운지를 아 테스트? 아 그쵸. 내가 960Hz까지 구분을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죠? 프레임이 딱딱딱딱 맞춰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모니터 주사율은 540이면은 그 540이 1초 안에 이 주기가 똑같이 이렇게 탁탁탁탁 나눠지는데 프레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뽑는 대로 나오기 때문에 딜레이가 어쩔 때 빨리 나오고 어쩔 때 느리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540Hz 모니터에서 540 프레임이 세팅이 되더라도 정확하게 그 프레임별로 탁탁탁탁 프레임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약간 끊기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프레임이 그것보다 더 나오면 더 부드러운 느낌 그 사이를 촘촘하게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540을 넘는 프레임도 의미가 있죠. 그거를 구분을 저는 해냈다. 아하, 한 번에? 한 번에 생방에서 한 번만 누르면 되나요? 더 네, 높은 더, 거를? 더 부드러운 걸 그냥 아이고, 누르면 돼요. 가볍게. 아, 이거 가볍게. 뭐 눈으로 봤을 때 이거는 마우스 커서 딱 움직여보면은 네. 얘가 몇인지 나오나요? 네 이거 다 맞추면 나옵니다. 아 레벨 1 사실 이제 시식 수준도 안 되는 15? 레벨 몇 가지 있는 거예요 이거? 이게 몰라요. 왜냐면 마지막까지 간 사람이 없거든요. 아마 1960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게임 프레임이 1000으로 제한이 돼 있거든요.
아, 레벨 2 클리어입니다. 이제부터 확 뜁니다. 이제부터는 유치자분들은 몰라요. 아, 시청자분들은 네. 이제부터 알 수 유튜브에는 60프레임으로 하고 있는데 그쵸, 그쵸. 짬이라는 게 있는데 아, 그쵸. 어? 왜 나 안 보이지? 이게 안 보인다고? 근데 알 것 같고요. 언제 진짜 거의 비슷해. 나만 너무 차이 나 보이나? 이건 글렀는데? 예전 좀 글렀나? 아, 어, 한 개 정도는? 근데 그거 아세요? 뭐예요? 하나라도 틀리면 탈락입니다. 아!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예? 이제부터는 집중력 싸움이거든요. 아, 확실히. 여기까지는 쉬워요. 이제 클래스 차이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부터 클래스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게스트 들어와도 슬슬 머리 아파집니다. 아,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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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거든요. 예, 딱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다 구분이 되잖아. 그렇지. 아, 어떡하지? 아, 보이잖아요, 벌써. 어, 저. 어, 아닌가? 쉽지 않네. 님은 보여요, 지금? 한 개? 근데 한 개 틀리는 건 사실 원래 넘어가야 되거든. 그쵸, 근데 이제 다섯 개밖에 안 되니까. 아, 이게 좀 쫄리네. 씨, 어려운데? 갑자기 어려워질 때 있어. 중간에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아, 똑같아요. 아! 당신! 4809는 가능해! 이거야! 그렇지! 이거야! 이걸 통과 못하면 어. 모니터를 살 수가 없어. 그렇지! 이 다음부터는 이제 약간 신의 경지에 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720이거든요. 주사율을 초과하는 프레임을 구분할 수 있냐 없냐. 어떻게 구분을 하죠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프레임은 모니터 주사율에 항상 일치하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더 디테일하게 나올수록 이게 더 빠르게 그 이제 모니터 주사율에 맞게 화면이 나온다. 새로 고침 사이에 그 한 번 튀는 걸 잡아서 그렇죠. 튀는 놈이 범인이다. 그렇죠. 아니 신의 영역인데? 여기부터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 여기선 이젠 뭔가 잘못됨을 찾아야 되는 건데. 아 그치. 근데 저도 느꼈어. 어? 이거 1번입니다. 약간 삐 탔을 때처럼 뚜루룩 하긴 했었거든요. 1번이 알고 보니 내 왼쪽 눈이 좀 더 강할지도? 1번 4번 연속이라고? 어, 확률이 너무 낮은데? 어, 근데 나는 왜 1번 같지 이거? 마지막? 근데 1번이 5번일 수가 없잖아. 일 수도 있긴 해요. 이거 1번 맞아? 어 1번 같은데? 어 1번이 빠르잖아. 2번이 느린데? 어? 20퍼! 아, 아 저는 아. 여기까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어렵다. 어 맞다 나도 2번이었어. 짜잔. 우와 이걸 어떻게 구분했어? 그 0.1, 0.2 때문에 그 물건도 다른 거 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구분이 없네. 정말 어렵습니다. 안 느껴져요. 어 근데 여기부터는 나도 난 모르겠는데. 와우 넥스 레벨? 아 근데 진짜 이거는 진짜야 본전 이제부터. 아 그치 그냥 지금 똑같은. 야 이걸 구분한다고? Nope. 아 안 된다. 한 개 이건 안 된다. 내가 한 개 맞췄다. 아 아까 얘기한 그게 문제가 돼. 분명히 1번이 여러 번 나올 수가 없는데 또 1번. 아 그런 거 같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생각 때문에 제가 잠시 멈칫하는 것 같아. 맞는데? 어 이제 초과 프레임을 구분하는 단계로 왔습니다. 초과 프레임부터 이 잔상으로 안 느껴지죠? 안 보이죠? 잔상으로 보이긴 해요. 보이긴 한다. 네. 거의 불가능해. 집중 안 하면 차이 느끼기 어렵습니다. 아 첫 단계에서 틀렸습니다. 아 1이 틀렸어. 1이 틀렸어. 했다. 저의 땀 못 느껴지네. 아 했다. 되게 되네. 이거는 아 진짜 어려워요. 체스하는데 그렇게 시간 많이 쓰는 이유를 몰랐는데 알 거. 어차피 아까 게임에서도 충분히 체감을 했는데 다른 상황에서도 충분히 비교로도 체감을 할 수 있느냐를 테스트 해본 거기 때문에 제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약간 생명 끌어쓴 느낌이야. 아 그치. 아니 뭐 그래도 기록 냈죠? 그렇죠. 다른 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아니 뭐 쉬워요? 네.
예, 네, 저는 뭐 쉽더라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 아 근데 좋다. 빨리 와. 아 지금 집중력 때문에 응답 속도가 제 몸이 못 따라가서. 예, 아 괜히 했어. 그래서 이걸 하고 게임을 하면 안 돼요 원래. 아 지금 진짜 아까 960 진짜